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했어요.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프로토파이의 캡틴 디자인 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입니다. 디토닉 대표를 맡고 있는 전용주라고 합니다. 프로토파이는 디자이너들이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공간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시간, 공간, 속성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저희 고객사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130여 개국, 15,000개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 엔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역학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24시간이나 걸렸던 거를 10분 이내로 단축시켜서 우리나라 방역에 대단히 효과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심지어 우주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로 나가는 게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말 잘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한국 시장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각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3분의 2는 출장이었어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하고 레드닷도 수상하기도 하고 좋은 시절을 보냈죠. 우리는 이제 쭉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되게 큰 변화가 생겼던 게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온 거죠. 지금 하늘길이 막혀서 그런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유럽에 해외 지사를 하나 내려고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요. 글로벌 트렌드를 캐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무데도 못 움직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체감을 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세워야지만 그쪽 나라에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하고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고객을 발굴을 한다라던가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외 진출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게 코트라가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글로벌 점프 300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개의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스페인에서 라이징 업 인 스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아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선별이 돼가지고 엑셀러레이팅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이텍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 모임이 있습니다. 코트라 지원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참가를 하게 돼서요. 세미파이널에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가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거든요. 저희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오디블이라는 자회사랑 계약을 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미국의 기업법이라든가 상법을 잘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에 기술되어 있는 그 정도가 심한지 혹은 리즈너블한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 쪽 고객사들을 많이 넓히게 됐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언택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거 사실입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거든요. 고객사들도 인식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기존에는 미국 회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쓰는 거 좋아하고 독일 회사는 독일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 서핑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 제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ICT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들이 코트라 글로벌 300이라든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속화시키고 위험성을 줄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파이의 비전은 Incubate Idea to Innovation입니다. 모든 디지털 제품을 고민을 할 때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해 볼 수 있고 쉽게 전달하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게 저희의
비전인데요. 해가 지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인데요. 해가 지지 않는 회사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MS나 구글,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가 해가 지지 않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전자, LG전자가 해가 지지 않는 회사인데요. 스타트업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한 첫 번째 회사가 한번 좀 돼보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뒷면에는 프로토파이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